비가 와서 열무를 빨리 뽑아야 돼요. 노지에서 뽑은 열무는 좀 맵고 쓰고 그렇거든요. 제가 오늘 매운맛, 쓴맛, 풋내 다 한 방에 잡아서 아주 맛있는 열무 김치를 담아 볼게요. 열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뽑았는데 또 뽑고 아유 좀 갈라 먹어야 되지 되겠어요. 여동생 집에 반틈 주고 왔는데도 이렇게나 많아요. 열무는 혹시나 또 자잘한 벌레가 있을지 모르니까 식초 푸른 물에 충분히 담궈 가지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지금부터 맛있는 열무김치 담으러 갈까요? 나는 열무를 씻어 가지고 소금에 절일 거예요. 소금에 절여 갖고 한 번도 안 씻고 바로 담을 거거든요. 그러면 소금에 여기 보면은 막 찌끄러기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쓴맛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 몇 번 씻어 가지고 담아 놓으면 쓴맛을 잡을 수 있어요. 소금의 쓴맛. 다른 요리할 때도 바로 사용하실 거는 이렇게 소금을 씻어서 사용하면 훨씬 단맛이 나요. 또 씻을 때 수돗물보다는 정수물을 이용해서 씻으면 훨씬 더 맛있답니다. 한 두 번 정도 씻어 가지고 세 번째 물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래도요 뭐 까만 거 하고 뭐 찌끄러기들이 막 떠요. 요거 잘 보시고 찌끄러기 안 나올 때까지 씻어 주시면 돼요. 물은 한 5리터 정도 되고요. 요 소금은 한 종이컵에 한 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열무는 한 3kg 정도 돼요. 그럼 이렇게 소금을 녹여 가지고 절일 거예요. 소금을 녹여서 절이면 그냥 뿌리는 것보다 물러짐이 덜해요. 그냥 뿌려놔놓으면 소금이 간 데는 가고 안 간 데는 안 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물러지기가 쉽거든요. 요래가 열무 위에다가 소금물 요래 쫙 뿌려놓습니다. 뿌려가지고 옛날에 이거는 우리 엄마가 하시던 방법인데 이게 자꾸 뒤적거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배추김치 담을 때나 뭐 다른 것도 담을 때 그래갖고 소금물을 그대로 요래 부어가지고 위에다가 요렇게 뿌리더라고요. 손으로 자꾸 뒤척거리면 열무도 막 자꾸 부서지고 풋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을 끓여줄 건데요. 밀가루를 한 숟가락, 두 개, 세 개 넣습니다. 제 친구가 맛집 식당 하는데 여름에는 밀가루 풀이 다른 찹쌀풀, 밥풀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또 뭐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밀가루 풀만 할 겁니다. 뽀글뽀글 끓이면 식혀줍니다. 배 있으면 한 개 깎아주고요. 없으면 사과즙이나 뭐 배즙 한 봉지 넣으시면 돼요. 열무가 인삼 속에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 아셨어요? 항암 효과와 노화를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피부도 매끈매끈하게 해주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열무김치 많이 드세요. 그리고 생강 한 동가리하고 마늘 한 10개인데 생강은 이렇게 생거여주면 맛있는데 사놓으면 자꾸 곰팡이 피고 그래가 좀 불편해요. 맞지요? 그리고 요 빨간 고추는 여름에 여놔놓으면 시원한 맛이 나고 좋은데 겨울에는 빨간 고추 넣으면 배추를 이런 걸 김치를 물러지게 하니까 겨울에는 안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른 고추 조금 필요해요. 홍고추는 한 10개 정도 하고 금고추 한 5개 정도 하고요. 그리고 마늘하고 생강을 먼저 갈아줄 기라야. 홍고추하고 같이 해놔놓으면 갈다 보면 나중에 생강하고 마늘이 안 갈려져가 매매 안 갈려져가 밑에 그냥 있더라고요. 마늘하고 생강 먼저 갈았어요. 보이지에? 그리고 양파 한 개하고 매운 고추 있으면 좀 넣고 그리고 새우젓 한 숟가락 넣어있어. 그리고 말린 고추 썰어 넣고 해. 말린 고추 넣으면 칼칼한 게 맛있는데 없으면 여름에 홍고추 나올 때 베란다에 좀 늘어놔 놓으면 돼요. 자, 재료를 다 넣고 갈아줍니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맛있겠지?
자, 다음 꿀팁 전수하러 갈까요? 보 넣고. 이웃님들, 빨간 것이 구독 눌러가지고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옆에 종 누르면 전체 알람 뽕 눌러가지고 해주시면 무료로 알람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청양고추를 설탕에 절여놨어요. 작년에 청양고추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싸가지고 설탕에 절여놓았는데 이거를 청양고추 대신에 사용하고 설탕 대신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요게 있으니까 요거 쓰면 되는데 요게 없으면 청양고추하고 설탕 넣으세요. 요거 설탕 대용으로 요리하실 때 쓰시면 돼요. 매운맛이 나면서 쫄깃쫄깃하게 맛있어요. 이거 그냥 먹어도. 볶음 요리나 뭐 이런 거할때 설탕 들어가는 요리 대신에, 그리고 매운맛 먹고 싶으면 매운맛 대신에 요거 넣으시면 되거든요. 요거 없으신 분은 설탕 2스푼 넣으세요. 근데 김치 담을 때 단기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막 지금 이게 막 단내가 막 나면서 매운내가, 매운내가 솔솔 납니다. 고추도 맛있어. 오, 매워. 매워, 매워. 매워. 냉장고 안 넣고 그냥 베란다에 계속 두었어요. 냉장고 안 넣으셔도 돼요. 1년 지났는데 아직 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액젓, 멸치 액젓 1분의 1컵이나 까나리 액젓 넣어도 됩니다. 아, 열무절이 나는 지 30분 됐는데 한번 볼까 얘? 숨이 좀 죽었네. 숨이 좀 죽었으면은 요 다른 다라이에다가 쭉 따라가지고 소금물을 다시 또한번더 부어줍니다. 이러면 막 뒤적거리는 것보다 폰내도 안 나고 숨도 잘 죽어요. 쭉 따라갖고 다시 덮어놓고 30분 있다가 합니다. 아, 밀가루 풀기름 나는 거다 식었거든요. 상그라이 식혀가 했어요. 식었는 밀가루 풀려가지고 섞어주고요. 다음 꿀팁. 바로 쪽파인데요. 열무김치에 쪽파를 넣으면 알싸한 맛이 우러나서 쓴맛을 없애주고 감칠맛이 나거든요. 이제 30분 지났어요. 열어볼까? 아이고야구. 아, 숨이 다 죽었어요. 숨이 죽었네요. 이제 하면 되겠어요. 30분, 30분, 1시간 절였습니다. 열무가 매콤한 성분으로 인해서 위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많이 잡숫지 말고에 푹 익혀서 먹으면 매운맛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익혀서 드세요. 이 열무를 이래가 또 헹궈버리면 나중에 잘못하면 펄펄 살아가 막 밖으로 기나올락해요. 그래서 저는 안 씻고 그냥 합니다. 썰어서 담아도 되는데 나는 그냥 담을게요. 자꾸 만지면 풋내나고 또막 짓무르니까 열무 한켠 담고 쪽파 한켠 놓고 이거 뭐 다라이에 담으면 또막 김치통이 옮기고 이러면 또막 만지고 하면 또 풋내나잖아요. 아예 먹을 김치통에다가 그대로 할게요. 우리가 또 위에 열무 한켠 담고 노지에서 키우는 게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억세요. 부드러우면서도 아삭아삭한 게 질기지도 않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키우는 게 매운맛이 조금 더 강해요. 요 파를 넣어도 금방은 조금 맵거든요. 조금 삭으면은 매운맛이 싹 없어지고 또 감칠맛이 나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막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요 열무가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C가 많아갖고 피로회복에도 엄청 좋고요. 변비나 눈의 피로도 덜어준다고 해요. 또한 칼슘이 풍부해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고혈압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열무가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지 몰랐지야. 아이고 참네.
이웃님들 덕분에 제가 요즘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웃님들한테 구독, 좋아요 해드려야 되는데, 맞지야? 요래갖고, 냉장고 열어놨다가, 숨좀 죽으면 내가 또 보여줄게, 예? 잠깐만 있어 보이세요? 가지 말고, 예? 자, 이틀 지났습니다. 냉장고 넣어놨다가, 끄집어내볼게, 예? 이거 와 이리 박스가 안 열리는지. 이게, 중복고는 못 열겠다, 이거. 우와! 아주 맛있게 잘 익었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